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고시 저수령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령 문제인데요. 고대 교회사부터 보겠습니다. 90번이라고 되어 있죠? 90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쓰시오. 지금은 이렇게 주관식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보기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초대교회 핍박의 원인을 봅시다. 원인은 우연한 원인과 진정한 원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연한 원인은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한 자들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피신한 동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같이 갔겠죠. 그 동굴 속에서 음행을 한다. 이런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불의한 자들이다. 왜냐?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성찬식에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빨간 포도주. 포도주가 뭐 백포도주도 있는데 적포도주를 마셨나 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오해를 했겠죠. 오해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말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그 저변에는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불의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고 또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적폐로 지금 우리 적폐청산하지 않습니까? 적폐로 몰아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으니까요. 본래 직업했습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신이 노하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미신이 박해 이유로 제공되었습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신이 노했다. 이 당시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이 기독교인 때문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원인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사상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국가 지상주의죠. 국가가 곧 신인 거예요. 신. 기독교인은 신본주의죠. 국가보단 신이죠.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기독교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에는 가장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가장명령이란 말은 가부장 제도죠.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가장이 불신자이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생활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오락 사치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경건하니까 죄로 여긴 거예요. 오락하고 사치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과 융화되지 못함을 보고 사회와 정부를 분해, 개조하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여러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 융화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죠.
세 번째, 로마 종교 정책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국가 통일을 위해서 황제 예배를 강요했고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은 거부했죠. 기독교인들의 비밀 집회는 다른 국가를 세우려는 정치적 업무라고 하며 비밀 결사로 단속합니다. 기독교인은 군대 복무를 안 하니까 또 박해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원인은 사상, 사회생활의 부조화, 로마 종교 정책의 부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379년 카르타고 회의에서요. 변정학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정학.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고, 왜 유일신이 진리인가, 뭐, 변정을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사도와 교부들의 순교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박해의 결과죠. 박해. 초대교회 핍박의 결과입니다. 다음은요, 91번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사상 세 가지를 쓰시오. 2001년도 나왔고, 2016년도에 문제로 나왔네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우리 여기 이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이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고대교회사, 거기를 보면, 영지주의 마르키오니즘, 몬타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영적 신비, 지식이 구원이다. 헬라의 지식, 그노시스에서 시작된 사상으로 이것은 신비적 초자연 지식이며 이 지식에 따라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점성술, 마술, 철학, 페르시아 유언적 우주론의 혼합체에 기독교 교리를 혼합시켰습니다. 신으로 유출된 아이온이 신에게서 멀어져 최하급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하급신입니다. 영지주의가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하급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은 뭐죠? 신에서 유출된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리고 가현 도케티즘, 가현설을 주장했고요. 인류는 물질적 인간, 심령적 인간, 정신적 인간으로 3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수의 육체적 고난, 부활 등의 실제를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 거죠. 당연하죠. 지식이 구원이니까. 지식은 곧 이성 아닙니까? 아이오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영지주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파악했습니다. 선악 개념이 확실했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영혼만 선하다. 영지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선과 악, 하늘과 땅, 천사와 악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편하죠? 그렇게 하면. 설명하기도 편하고.
다음에 마르키오니즘입니다. 마르시오니즘이라고도 하고요. 순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의 순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문서 편집자, 초대교회. 구약의 하나님은 악신. 마르키오니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 물체 소유를 부인했고요. 부부 생활을 금지시켰고, 순결,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마르키오니즘. 마르키오니즘. 그다음에 몬타니즘은요, 성령 대변자, 성령 대변자, 성령 도구로 자기를 표현했고요. 이적 은사 강조했습니다. 성령, 성령. 천년 왕국설을 강조했습니다. 천년 왕국설. 극단적 종말론자들입니다. 몬타니즘. 금욕주의를 강조했고요. 감독 권위를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설을 믿었거든요. 루트도 그렇죠. 감독 권위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요. 영지주의, 마르키오니즘, 몬타니즘. 세 가지입니다. 이단 사상.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9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부의 정의입니다. 자, 교부는 Father of the Church.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5세기에서 8세기경까지 교리의 정립과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직계 제자, 교리의 정통성을 가진 자, 교회 건설자로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 건설, 교회 발전 등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 중에 교리에 대한 전통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교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아버지. 5세기에서 8세기경까지 교리 정립 교회 발전에 이바지, 교회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사도들의 직계 제자, 교리의 정통성을 가진 자, 교회 건설자, 교회 발전, 전통 사상, 교리에 대한 전통 사상을 가진 사람. 이 정도로 알면 되겠죠. 교부입니다, 교부.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 네 가지를 쓰시오.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제일 유명한 말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 사람은 멸망당한다. 감독과의 교제 속에 있는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에서만 성령이 부여됩니다. 불리한 교회나 이단자의 세례는 무효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수 없다. 네 가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입니다. 다음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은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교회 통일. 교회 통일. 유니온. 교회 통일, 감독의 권위, 감독의 권위, 선교자의 영광. 교회 통일, 권위, 영광입니다. 교회 감독 선교자. 교회 통일, 감독의 권위, 선교자의 영광. 95번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딱 나오죠?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 언제 공포했습니까? 313년 밀라노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막센티우스를 이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리키니우스와 313년에 밀라노에서 만나 전쟁을 중지할 동맹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일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그들의 교회와 묘지, 기타 재산 등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이며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었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박해 종식은 곧 공인이죠.
그렇게 해서, 밀라노 측령. 자, 고래 풍속을 개량했다. 고래 풍속을 개량했다. 옛 꽃자에 올래 자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을 고래라고, 풍속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래 풍속이 뭡니까? 자, 십자가 형 폐지. 여자에게 토지 이외의 소유권을 인정했고요. 죄인 이마에 화인 찍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때의 십자가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금지되었고요. 기독교를 위한 특별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주일 휴업 법정군대.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라. 교직자 세금 피역력 의무가 면제됐다. 교직자는 세금을 안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력도 면제받았고요. 박해 씨 몰수한 재산을 반환시켰습니다. 교회 재산 관리법을 제정하고요. 기부금 제도가 공인되었습니다. 타 종교의 잔인성과 불길한 행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교 전당을 몰수해서 교회에다 주었습니다. 법률을 제정했는데 교회 법률을 국가가 공인했습니다. 교회 법률에 대해서는 불가침, 사죄, 감형 요구권을 교직자에게 부여했습니다. 엄청나죠? 교회 보호했습니다. 이단을 멸하고 교회 통일을 도모했습니다. 밀라노 측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자, 96번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업적 세 가지를 쓰십시오. 교회를 적극 보호하고 이단을 멀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많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교회 법률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97번요. 니케아 회의의 3대 결정 내용을 쓰시오. 부활절을 결정했고요. 성부 성자가 동일 본질, 성부 성자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을 주장한 아리우스를 추방했습니다. 호모 우시오스를 인정했고요. 호모 이 우시오스를 주장한 아리우스는 추방당했죠. 그리고 교회 정치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채택했습니다. 니케아 회의 3대 결정입니다. 부활절,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교회 정치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채택했습니다. 교회 정치. 많이 나왔네요, 이 문제가. 2005년, 2009년, 11년, 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계속 나왔네요. 325년 니케아 회의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중심 의제는 무엇입니까?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고, 인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응? 완전한 하나님, 이게 우리 그 라틴으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배웠죠. 내용은 신학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호모 우시오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아타나시우스 하면 이 말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신성은 호모 우시오스, 인성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내용을 쓰시오. 또 나오죠. 아리우스는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다. 성자는 창조된 존재다. 아까 우리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하죠. 영지주의가 신으로부터 유출된 존재가 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죠. 예수는 신성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된 어느 시점에 있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시오스이고요. 인성에 있어서 베레 데우스며 베레 호모다. 앞에 했고요. 옆구리만 툭 찔러도 나와야 됩니다. 아리우스, 드라시우스. 봐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세 사람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사람. 가이사랴의 바질 감독,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세 명입니다. 가이사랴, 바질, 니사,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세 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발음이 꼬이네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의 내용과 그 역량, 내용은요, 지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죠? 신의 도성.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만들 때, 이때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은 책이죠.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거든요. 지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향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요. 교황권 확장에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입니다. 그다음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대하여 써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요 인간이시며 구원사역의 주인이시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하나님은 삶 위에 하나님이고 하나이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이다. 카톨릭의 신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교리적 차이점을 쓰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는 아담의 죄, 후손에게 유전되고요.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유아에게도 원죄가 있고요. 유아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예정,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론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 시에 사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아담에게만 있고 우리 인류와는 무관하다. 아담은 출생하면서 범죄 여부 없이 죽었다. 자연사, 자연적인 죽음을 주장했죠. 유아는 범죄 전에 아담과 동일하므로 유아 세례는 불필요하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항적이다. 이는 불가항력적이다. 가항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항적이란 말은. 저항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저항이 가능하다. 가항적이다. 불가항력적은요, 저항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구원론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펠라기우스가 한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펠라기우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극단의 차이를 보이죠. 104번 신약 성경의 형성 배경과 과정을 쓰시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확한 캐논이 필요한 거죠. 기준, 캐논, 정경.
정기준, 정확한 기준, 정경.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무조건 정경화했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확정되었고요. 성경의 역사성과 사도들의 권위와 품위를 기준했습니다. 카르타고 신약 27권. 신약 성경과 사도신경의 결정 장소 및 연대를 쓰시오. 조금 전에 했죠. 카르타고 397년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 때요. 신약 성경의 성립 과정,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경 목록이 확정되었고 사도신경이 제정되었습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과 그 목차를 작성했고요. 신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제정 과정입니다.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고 갔다는 전설에 의하여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로 가지고 갔다. 당시 수세 후보자의 신앙 고백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오늘날과 다른 사도신경을 얘기합니다. 아리우스 등 이단의 등장으로 정통 교리를 표시할 만한 내용을 넣어서 325년에 지정된 니케아 신경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신조로 결정합니다. 아리우스 등의 이단이 등장함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더 절실해진 거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조가 결정됩니다. 400년경 지금과 같은 형태에 비슷하게 사도신경 내용이 결정된 거죠. 600년경의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고요. 800년경의 지금과 같은 사도신경 형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언제 27권으로 확정되었냐는 거죠.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카르타고. 397년에 또 사도신경도 역시 결정하는 거죠. 카르타고 397년입니다. 다음은요. 106번입니다. 사도신경의 뜻과 제정된 유래와 완전히 결정된 연도와 회의에 대하여 쓰시오. 뜻은요.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래는요.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고 갔다는 전설에 의하여 사도신경이라고 한다. 당시 수세 후보자의 신앙 고백으로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지금과 다른 거죠.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결정된 연도와 회의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완성하고 397년 카르타고에서 신조가 결정됩니다. 신경의 제정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되고요. 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인하고요. 성령의 신성이 이때 첨부가 됩니다. 400년경에 암브로스와 루피누스에 의하여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50년경에 거룩한 교회, Holy Church란 말이 삽입되죠. 그 다음에 750년경에 음부에 내려가사가 삽입되고요. 800년경에 지금과 같은 사도신경이 형태가 갖추어진 겁니다. 자, 칼케돈 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제정된
칼케돈 신조의 내용 세 가지를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도 완전하다. 신성은 성부와 같고 인성은 우리와 같으나 죄가 없다. 신인 양성은 혼동이나 변화나 분리나 분열함이 연합되어 있다. 신인 양성. 칼케돈회입니다. 칼케돈회. 다음에 중세 교회사로 넘어갑니다. 중세 교회사.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커 데우스 호모, 도덕함, 화설, 테오토쿠스, 테오토코스죠. 자, 우리 저커 데우스 호모 봅시다. 안셀무스죠, 안셀무스. 안셀무스 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이 저는 안셀무스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 떠오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이죠, 이분이. 자, 왜 하나님이 되셨는가라는 뜻입니다. 이커 데우스 호모가 스콜라 신학자고요. 실제론의 대표자. 안셀무스의 저서 인간의 속죄론을 깊이 통찰한 내용의 책입니다. 안셀무스의 구속론은 만족설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설, 만인 대속설. 내용은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므로 형벌이나 만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그를 만족시켰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 따라서 신의 공의에 완전한 만족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기를 위한 이 은혜로운 대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이 되었다. 커 데우스 호모, 안셀무스입니다. 다음에 도덕감 화설입니다. 아벨라드죠, 아벨라드. 도덕감. 안셀무스의 만족설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생님으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이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아벨라드의 도덕감 화설. 테오토코스는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인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려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코스라고 불려져야 한다. 고 선언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시릴과 대결하고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에베소 공의죠.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테오토코스를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선언한 겁니다. 109번요. 동서교회 분리 원인 5가지를 쓰십시오. 동서교회 분리입니다.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간의 교권 쟁탈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가 샤를 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수여했습니다. 샤를 마뉴. 그 다음에 성령, 필리오케 문제로 서로 동서교회가 논쟁했고요. 그 다음에 성상숭배, 아이콘, 성상숭배 논쟁이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1054년 7월 16일 교황 레오 9세와 동방교황 켈룰 라리우스가 서로 파문함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지요. 레오 9세와 켈룰라리우스. 레오 9세, 켈룰라리우스. 자, 십적은 전쟁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어휘를 쓰시오. 십적은 전쟁은 1096년에서 1291년까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200년 동안 지속된 종교 전쟁이다. 깔끔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96년에서 1291년, 200년입니다. 200년. 다음 중 십자가 전쟁의 실패 원인 중 세 가지를 쓰십시오. 십자군의 중심인 교황에게 군사 통솔권이 없었다. 출전한 왕과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계속 있었다. 순수한 종교성 대신에 불순한 동기와 행동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1140년경 편찬된 그라티아누스 법령집에 있는 내용 세 가지를 쓰십시오. 1140년경 편찬된 그라티아누스 법령집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직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범죄자에게 주는 교회의 형벌은 출교다. 이 법령집은 수도사였던 그라티아누스가 편찬한 교회 법령집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113번입니다. 스콜라 철학에 관해 네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포리피리오스의 이사곡에 제기한 유아종. 두 번째, 실제론과 유명론이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 변증법적 방법을 신학적 문제에 적용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자 이론을 배격했다. 중세시대에는 철학이 곧 신학이었다. 자, 1번에 포리피리오스의 이사고개라는 말이 나오죠. 자, 포리피리오스의 이사고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고개, 포리피리오스라는 분이 지은 이사고개라는 글입니다. 자, 김진성 이란 분이 역주를 했고요. EJ북스에서 나온 2005년도에 나온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물에 대한 인식과 언어가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어떤 실체나 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인식과 언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 말입니다. 만약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과 표현의 내용이 다르다면 반드시 상호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과 서술되는 내용의 뜻과 범위를 명료하게 한정 지을 수 있고 이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때 의사소통은 원활해질 것이다. 더구나 일상적 소통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사물과 현상의 이름과 뜻,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기반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이 일상의 소통과 학문 연구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논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학의 창시자다. 그의 논리학은 철학적 사유의 도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오르가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르가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오르가논. 논리학은 재학문을 준비하는 학문, 재학문을 준비하는 학문, 즉 예비학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문의 아버지라 불린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창시해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는 제 학문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인식 도구들의 의미와 범주, 그리고 서술의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해냈던 것이다. 연구해냈다는 거죠.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저서로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 앞분석론, 뒤분석론, 변증술, 소피스트적 논박을 저술했다. 부대에 이 저작들이 묶여서 오르가논이라고 일컬어졌다. 첫 번째 저서 범주들은 사물 또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실체들의 개념을 여러 개의 독립된 단어들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물을 일컫는 낱말들은 인식과 표현을 위해 앞서 규명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사물들의 이름과 뜻을 정확히 한계지음으로써 사물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해 낼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에서 낱말들이 서로 결합된 상태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서술되는 명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듯이 그의 철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범주들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여러 철학자들이 그의 범주론을 추석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300년 전후 포르피리오스가 쓴 이사고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철학 입문서로 각광을 받았다. 이사고에는 12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루어 구논리학으로 불릴 만큼 1000년 이상 중세 서양에서 논리학과 철학의 입문서로 높이 평가되었다. 이사고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의 주석서이자 논리 철학의 입문서다. 이사고에라는 단어 자체가 이끌다, 도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문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포르피리오스는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유, 종, 차이성, 고유성, 우연성의 개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상술을 하고 있다. 유란 무엇인가? 무리를 뜻하는 이 게노스라는 말은 어떤 하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일정하게 얽힌 것들의 모음이다. 유는 자기 아래에 놓인 다수의 것들의 근원이 된다. 유는 쪼갤 수 있는 개별적인 것들을 포괄한다. 종은, 에이도스, 종은 각 사물의 모양에 대해 말해지는 것들이다. 종은 유 아래에 놓인다. 이를테면 동물은 유이며 이에 속하는 사람과 소와 말은 종이 된다. 종은 어떠한 고유성을 가진 꼴로 특징 지어지는 묶음이다. 사람은 유인 동물의 아래에 놓이는 종이다. 유는 오직 하나에 대해 서술되지만 종은 종들 간의 차이성과 고유성에 따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유에 속하는 동물 사이에도 이성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사람과 다른 동물의 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종은 그 아래에 다양한 개별자를 갖는다. 동물 아래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낱낱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종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즉 개별자에 대해 서술된다. 차이성, 디프란티아. 차이성은 공통적으로 고유하게, 그리고 아주 고유하게 말해지는 것이다. 자신과 얽혀지든 다른 것에 얽혀지든 다름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를 때 하나가 다른 하나와 공통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해진다.
다른 종을 만들어내는 고유하게 있는 차이성은 종차가 된다. 다양한 종차에 의해 새로운 범주로 구분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동물의 유해에 속하는 사람과 소는 이성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의해 질이 다른 종으로 갈리게 된다. 차이성은 종에서 차이가 나는 여럿에 대해 이것들이 어떠한 질의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서 서술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성에 의해 각각의 종들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사람과 말은 유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성 능력이 있음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고 죽음의 잣대로 비교할 때 사람과 신은 구분된다. 그렇죠. 사람과 말을 어떻게 구분한다? 이성이죠, 이성. 사람과 신은요, 죽음으로 구분하는 거죠. 고유성은 특정한 종에만 딸려 있는 것이다. 프로포리움. 우설줄 암의 특질이 사람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게 한다. 우연성, 엑시덴스. 이 우연성은 생겨나 있다가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파괴됨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연성은 본 바탕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과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이를테면 동물들이 잠을 자면 떼어낼 수 있는 우연성이지만 까마귀와 에티오피아인에게 금엄은 떼어낼 수 없다. 이처럼 우연성은 같은 것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프로피리오스는 유, 종, 차이성, 고유성, 우연성의 다섯 가지의 요소의 공통점과 각각의 차이성을 설명한다. 유와 차이성이 종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면 유의 고유한 점은 차이성과 종, 고유성과 우연성보다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서술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자,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은 사람과 소나 말, 새와 뱀 모두에 적용되지만 동물입니다. 동물. 각 종의 차이점인 네발 달림은 네 개의 발을 가진 소나 말 등에 적용되고 희힝그림은 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는 차이성을 가능 상태로 포함하지만 차이성들은 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유는 종들을 포함하지만 종들은 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유는 차이성들에 의해 종들로 구분되고 종들은 각각의 고유성과 차이성에 의해 질이 다른 종으로 나뉜다. 종은 차이성과 우연성에 의해서 다양한 특질의 개별자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최상위의 유는 하나의 실체이다. 여기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뉘고 물질적인 것은 몸, 물체를 구성하고 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혼이 있는 몸을 가진 것이 생물이다. 생물은 감각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고 감각 능력을 갖춘 것은 동물을 구성한다. 동물은 이성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성에 따라 사람과 다른 동물들로 나뉜다. 이성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각각 개별자이다. 여기서 이성 능력이 있음과 이성 능력이 없음은 보편자이다. 유니버살레. 이러한 유와 종의 구성과 나뉨의 범주 관계를 나무의 형태로 표현해 낸 것을 흔히 프로피리오스의 나무라 일컫는다. 일명 보편자들의 나무로 불린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프로피리오스의 이사곡에는 다섯 가지 개념의 의미와 범주, 그리고 상호 관계가 만들어내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스콜라 철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스콜라 철학에 이 포로피리오스 이사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유와 종을 존립하게 해주는 개념과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저자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를 묻느냐에 따라 유와 종의 고유성과 차이성, 우연성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 다섯 가지 개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관계와 명제들이 어느 때 성립 가능하고 어느 때 성립 불가능한지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유와 종은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포로피리오스는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유들과 종들이 그 자체로 존립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들 안에만 개념으로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와 종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개념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의미 범주 등 논리학의 기초적인 설명들은 잘 전개되어 있다. 여기까지. 포로피리오스 이사고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을 비롯한 논리학 시리즈. 논리학 시리즈. 자, 여기 그 유명론에 대한 글이 괜찮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명론은 보편적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실제론의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초기의 유명론자들은 초기입니다. 초기 보편적 관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켈리누스. 로스켈리누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편이란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보편이란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물에서 시작한다. 개체적 사물이 존재한 이후에 그것의 범주를 묶어 보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은 개체보다 우행한다. 로스켈리누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개개의 것을 묶었을 때 보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를 먼저 설명하고 개개의 중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그 다음에 보편을 보편으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귀납법과 연역법적 사고방식이 이 당시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니 신의 존재를 당연히 인정한 다음에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는 이제 신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유명론은 개별을 먼저 인정한 후에 커다란 이데아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론 유명론이 중세 이후에 경험론의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실제론 자체가 연역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리고 유명론은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명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실제론, 모든 사물은 신의 정신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는 거죠. 다시요. 실제로는 모든 사물은 신의 정신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 그런데 유명론은요, 모든 사물은 개체만이 존재하고 모든 사물은 보편이란 없다. 보편이란 없다. 사물의 본질은 질량 안에 있다. 어떤 좀 육을 육신이라든가 물질을 더 앞에 두는 그런 듯한 의미가 그 뉘앙스죠. 글 자체가 개체만이 존재한다. 그 공산주의 이념 있죠. 그 유물론적 사상하고 좀 맞있다 있습니다. 이 유명론이 그렇죠. 자, 개념론을 봅시다. 개념론. 보편은 초월적 이념이 아니라 개별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공존한다. 아벨라르의 입장입니다. 보편은 초월적 이념이 아니라 개별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공존한다. 자, 유명론은 탄압받았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유명론보다는 실제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신본주의니까요. 일단 초기 교부 철학자들부터가 신플라톤 학파의 실제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철학의 삼위일체설 자체가 신의 존재를 보편화시키는 실제론적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 실제론을 인정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신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스템미칼, 그 체계화되기가 편리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의 이데아로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개별적인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의 이데아로 설명됩니다. 삼위일체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예수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신비주의적인 믿음으로 간주하기에 딱 좋았다.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신은 곧 인간이 지식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 이데아였다. 참고로 이 글은 그 불신자가 쓴 글입니다.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불신자가 봤을 때의 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파악하기에 더 훨씬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글이 신을 변정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변정을 끌어내면 됩니다. 자, 절대적 이데아였습니다. 그러나 유명론은 교황청과 결탁하지 않은 경우에 탄압받았다. 그 이유는 그 논리상의 체계가 신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 예로 신이라는 보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 교회를 각각 따로 인정하는 경우 하나님과 교황청이라는 중세 보편적 매개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따로 보니까 교회 각각의 교회는 개별 교회다. 또 유명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각각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개별자가 된다. 보편이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확립한 원죄론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원죄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와 반대죠.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은 뒤 원죄가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원죄에 대한 구원 가능성이 생겼는데 유명론의 이론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살고 개별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 교리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거부당한 거죠, 중세사회에서. 따라서 중세사회는 거의 대부분 실제론이 지배했고요. 유명론은 엄지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실제 유명론의 체계적 이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중세 말기 스투터스, 오캄이 등장할 무렵입니다. 중세 말에는 교황이 오히려 유명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세 말에 교황권이 약해지고 교회의 세속 지배력이 약해지자 각 개별 교회 힘이 강해졌습니다. 교황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유명론을 변형한 이론들이 교회 내부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자, 유명론에 따르면 하늘의 보편적 신이라는 개념보다 지상의 개별 권력에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보편적 신의 대리인인 교황권을 더 강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원래 유명론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이유로 유명론을 변형한 거죠. 따라서 교황은 자신을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자로 절대화하고 교황의 절대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론을 지지하면서도 일부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는 유명론을 도입하는 겁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인,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신을 대신할 심판자로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교황청은 자신들의 해가 될수 있는 이론, 오캄, 스투터스,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명론, 실제론 안 가리고 다 공격해가지고 이단으로 처벌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한 거죠.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권력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결국 중세 말기에는 실제론도 유명론도 아닌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어서 중세교회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반항을 합니다. 반항하는 세력이 당연히 생기겠죠. 교황보다는 성경을, 논리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론이라는 이 철학이, 이 이론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위클리프 후스 등의 교회 개혁 사상에는 종교개혁적 성향이 많았습니다. 아벨라르의 개념론을 봅시다. 개념론은 보편 논쟁을 종합해서 유명론, 실제론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아벨라르가 처음 시도했는데요. 변증법적 논리로 이 보편 논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정반합이죠. 정, 보편적인 것은 실제한다. 반, 실제하는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을 떠나 실제하지는 않는다. 합, 보편성과 실제성은 모두 하나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아벨라르의 논리인데요. 보편적인 것은 항상 개별적인 것과 함께 존재합니다. 파트너죠. 만약 혼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추상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정반합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회의하고 탐구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서 쓰여진 그의 저서가 긍정과 부정입니다. 아벨라르가 쓴 책이죠. 긍정과 부정. 이 책은 이전 모든 교부 철학자들부터 그 이후의 논쟁을 정리해서 변증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논리에 부합되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이걸 토대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변증법적으로 처리한 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을 쓴 사람입니다. 천주교 신학학자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러한 철학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법입니다. 이 유명한 교회법은 볼로냐 대학에서 체계화한 그라티아누스 법령집입니다. 그라티아누스란 사람이 만든 거죠. 이 법령집은 종교회의, 교황의 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만든 교회법입니다. 이 법이 생기면서 교황 입법이 정당화되고, 교회법정이 전 유럽을 지배하는 최고법정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라르,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보편 논쟁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황법을 통해서 중세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중세 말기가 되면 다시 유명론이 득세하고요. 교회 세력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됩니다. 자, 14세기 윌리엄 옥함, 프란체스코 파는 철저하게 아퀴나스를 비판하다. 프란체스코 파의 윌리엄 옥함은 철저한 유명론자입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의 이성의 조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합니다. 지상 세계와 신의 세계를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도 문제고, 플라톤 철학 체계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체계에 집어넣어서 이론화시키려는 것은 짜집기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철학은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신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철학이 신학에 종속되면 아퀴나스처럼 억지학설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퀴나스의 학설을 부정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유명론자니까 아퀴나스는 실제론자였고요. 그가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실제론의 이데아론입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데아라는 신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옥헌은 비웃지요. 개개인의 감각은 느끼고 지성으로 파악하는 거지 신을 생각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아퀴나스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요시하지만 아퀴나스가 이데아론, 신플라톤 철학과 그것을 융합하려 한 것에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아퀴나스의 온건적 실제론은 어설프다고 비웃습니다. 그는 보편자가 개별적 사물들 속에 있다는 것마저 부인합니다. 그는 아예 보편자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오직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한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옥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실체는 필요 없이 증가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개체뿐이다 라는 주장을 옥헌의 면도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윌리엄 옥함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체와 보편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과 이성의 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그는 이데아라는 절대성을 부인하고요. 개체만을 고집했고요. 이것이 후에 자연과학적 사력을 중요시하는 경험론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교황권과 철저하게 대립되지요. 왜냐하면 오직 개체만을 강조하는 사상을 옥함이 말함으로써 교권정치, 교권제도보다 개별적인 신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옥함의 유명론은 철저하게 탄압. 다시 볼까요? 옥함의 주장은 교황권과 철저하게 대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개체만을 강조하는 사상을 말했기 때문에 교권정치나 교권제도보다 개별적인 신과의 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러스 19때 교회 예배와 좀 비슷한 연결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신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유명론이죠. 그래서 교황권과 철저히 대립이 됩니다. 지금 교회 제도가 교황권 제도는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상이 지금의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교회 예배 현상이 그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라고 할까요? 경험론과 실제론에 대한 그 유명론에 대한 그 시각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대비해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보입니다. 얼핏 보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얘기가 됩니다. 윌리엄 오캄은 지금 이러잖아요. 개별적인 신과의 대화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교권보다, 그 교회 제도보다. 그러니까 철저히 탄압을 받는 겁니다. 자, 유클리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대학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다. 자, 14세기 위클리프, 대학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는 중세 말 교회의 부와 사치를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신자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실체 변화설을 부정합니다. 가채설이죠. 가채설을 부정합니다. 가채설이란 성체와 성혈은 예수의 몸과 피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에게 주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는 미사 때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로 축성을 하죠. 이것은 진실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는 겁니다. 이걸 성체로 받아 먹었다는 뜻으로 영성체라고 하는데요. 위클리프는 이걸 철저히 부정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의식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의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자, 봅시다. 교회의 재산, 지금 이거 위클리프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산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것은 신성한 왕권이 교회의 종이었고, 제후들이 열심히 싸워서 교회를 보호해 주었고, 신자들이 교회를 믿고 교회세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죄를 범한 성직자가 성사를 하는 것은 무효다. 순결하지 못한 자가 교회의 제단에 앉아 있는 것은 범죄다. 성사라는 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가르침은 죄악이다. 믿음이 없는 자의 가르침은 죄악이다. 가톨릭의 생활은 청결과 믿음이다.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다. 예수님은 결코 빵이나 포도주와 같은 의식으로서 믿음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의식 또는 예식이죠. 예수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성사와 사랑이 없는 미사와 사랑이 없는 복음은 모두 무효다. 맞는 말이죠. 그의 주장은 교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던 영국 귀족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 재산과 교회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을 붕괴한 교황청 영국의 성직자들은 그를 배척했고 이단으로 몰려 죽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롤라드파가 생겼고요.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이 롤라드파는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져서 훗날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하죠. 롤라드파. 자, 17세기 보헤미아의 후스입니다. 야누스 위클리피디를 읽다. 보헤미아에는 영국의 위클리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론적인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아가 지금의 체코, 유고슬라비아 뭐 이쪽입니다. 후스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의 개별적인 믿음을 중요시하는 유명론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고위 성직자의 세속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보편적 교황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개별적 믿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는 면죄부 판매 등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콘스탄트 공의의 결정으로 이단화되어서 화형당합니다. 그가 죽은 후 보헤미아 지방의 사람들은 후스를 추종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종교 세력에 대한 비판, 후스 신앙에 대한 확신, 보헤미아 체코 민족주의 운동이 결합한 형태로 교황청에 반항했고요. 큰 싸움 끝에 진압됩니다. 이들이 이제 앞에 저기 그 위클리프를 이어받았던 롤라드파와 연합을 합니다. 롤라드파 후스 추종파의 반란과 개혁운동은 훗날 종교개혁기에 큰 역할을 하고요. 종교개혁의 승구운동이라고 그 7차 교과서에 의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운동이 확대되면서 교회는 마녀사냥을 확대합니다. 중세 말에는 이제 보편적 교회를 떠나 개별적 교회를 만들고 개별적 믿음을 가지려는 많은 개혁운동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신의 벗과 같은 신비주의파입니다. 신비주의파들은 제도적 교회보다는 신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합니다. 공동생활형제단은 복잡한 교리보다 단순히 심성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란체스코파의 일부도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도시민의 교리 전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황권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교회는 실제로는 유명론 신비주의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단으로 몰아 마녀사냥합니다. 사실 교황청에서는 중세 말에 다양한 종교적 운동들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개혁적인 많은 종교 운동들을 탄압함으로써 교황청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죠. 교황청은 이제 개혁을 추진할 시기를 놓쳤고 이후 종교개혁이라는 큰 혼란기를 맞이합니다. 16세기에는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 등 치명적인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교회 세력이 몰락하고 다시는 세속 정치에 교권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유명론과 실제론에 연결된 글을 살펴봤습니다. 유명론과 실제론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콜라 철학에 관한 네 가지 중에 그 세 번째가요, 변정법적 방법을 신학적 문제에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변정법적 방법. 자, 변정법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인들은 변정법이라는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변정법이라는 한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양에서의 변정은 개념의 분석을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은 대화 또는 토론의 뜻을 더 많이 지니게 된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변정법의 어원은 대화로 되어 있다. 대화 또는 토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갑은 A를 주장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른 A에 반대되거나 A가 아닌 B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A냐 B냐를 두고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A도 B도 아닌 C를 택하게 됩니다. C는 A와 B를 합친 것이면서도 A와 B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타나서, 갑을 병이죠. 병이 나타나서 C를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D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C와 D를 두고 토론하던 두 사람은 C도 D도 아니면서 그것을 합쳐 초월하는 E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은 더 높은 차원의 결론으로 유도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와 대립에서 제3의 것으로 발전하는 대화와 토론의 기능을 변증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플라톤의 모든 저서는 대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되는 대화에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개념을 얻어내는 것을 변증적 사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러한 변증법을 철학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킵니다. 인식과 역사는 물론 철학적 존재론까지 다 확대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증법의 방법은 논리학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헤겔의 논리학을 다른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리학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겔에 있어서는 그것은 논리학이라기보다는 논리학을 포함하는 변증법이며 변증법 자체가 그의 철학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셰익스피어를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떤 사상이나 예술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정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게 됩니다. 괴테와 셰익스피어 사이에는 서로 어긋나고 반대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괴테는 어떤 면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반의 위상에 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반이죠, 이제. 나는 셰익스피어와 괴테를 대립시켜 보면서 더 높은 제3의 사상이나 예술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정과 반의 합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셰익스피어와 괴테가 같은 내용이었다면, 즉 정만 있고 반이 없었다면 양적으로 더 많은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 더 높은 것은 탄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다고 합시다. 그때는 합의 위치의 지식이 정이 되고 도스토옙스키가 반의 자리를 차지해서 또 하나의 높은 차원의 사상과 예술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식과 지식이 성장, 발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견해를 변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가톨릭의 위치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 안에 갈등도 생기고 모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루트 같은 종교개혁가가 나타나서 반카톨릭 세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루트를 파문에 처하고 추방합니다. 그러나 루트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 크게 성장해 마침내는 카톨릭과 동등한 세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두 갈래의 대립 상대를 만들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더 성숙되고 원만한 제3의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때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면 가톨릭이라는 어머니는 죽음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이런 대립에서 발전의 과정을 역사에서는 언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변증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변증법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게 되는 것은 동질적인 내용은 변정적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대립과 변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모순관계는 반드시 변정적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겔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순의 논리를 현실화시켜 나갑니다. 반대 개념 사이에는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은 중간 산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생과 사, 유와 무는 중간이 없는 모순 관계입니다. 모순은 논리에서는 항상 비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유와 비유 같은 헤겔의 애용 개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를 전제로 한다면 헤겔의 변정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변정법적 사고는 있을 법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헤겔의 변정법을 수정, 발달시킨 대표자가 마르크스였고 피에르 쾌고르였습니다. 자, 헤겔의 변정법을 한번 봅시다. 정반합, 즉 정립, 반정립, 종합의 3단계를 말하는데, 변정법이란 세계를 유동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고, 이것은 사물 그 자체에 내포하는 모순, 대립을 지향하여 보다 높은 데를 향해 종합하는 운동이라고 보는 논리입니다. 변정법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속적인 반복과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향을 통해 변화, 발전한다는 창조적 발전의 논리입니다. 헤겔의 변정법은 일련의 3단계 운동입니다. 즉, 정립, 반정립, 종합을 통해 진리를 찾아나가는 역동적 논리입니다. 모든 정립은, 아까 데시스라고 되어 있었죠? 모든 정립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스스로의 반정립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실은 그 대립자들과, 요컨대 정립이 아닌 다른 사물들과 연관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을 참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대립자, 즉, 그것의 모순과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념을 그것의 대립자와 관계시키거나 통일시킨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그 이전의 외딴 의미를 넘어서는 그것들에 관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인지는 어설프게는 뉘앙스가 다가오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3단계 운동의 변정법은 절대자에 다다르게 되기까지는 절대자에 다다르게 되기 전까지는 논리적 과정으로서 부단히 계속됩니다.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은 대립자들을 종합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립자들의 종합은 그 각각 다시금 새로운 정립이 되고 이 새로운 정립은 부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의 대립자와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하여 보다 충만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두 대립자는 다시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더욱 큰 종합을 이루게 되고, 이 종합은 다시 더욱더 새로워진 3단계 운동의 출발점, 즉 그것의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변정법이 그것이 할수 있는 온갖 잠재적인 적용들을 다 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은 통합된 전체적인 절대 진리를 노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주 속의 모든 가능한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 체제입니다. 다시요. 진리는 우주 속의 모든 가능한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 체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은 세계 정신의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정립과 반정립을 종합으로 통일시키는 일은 끝없이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세상 만물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작용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상호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상호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세상 만물을 끊임없이 변화하게 만듭니다. 태양과 지구의 만유인력의 결과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위치 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성 원리에 따라 태양도 지구에 대한 위치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의 운동 법칙은 불변인가? 뉴턴의 운동 법칙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였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시간과 거리의 정의는 변하게 되며 따라서 뉴턴의 운동 법칙도 변하게 됩니다. 칸트의 절대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세상 만물은 변하지만 그 변하는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무기물이 분해되는 속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서 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러한 변화 속도의 차이는 서로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변화의 조건과 속도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의 변화가 자기들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느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세상의 변화가 자기들이 참아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된 것이며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대립하고 통일될 때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 연관과 작용,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이고 정과 반이 서로의 모순을 지향하여 합으로 나간다고 정의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순에는 적대적이어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순에는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 있고, 서로 간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급이나 민족 간의 모순은 적대적이어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투쟁을 통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배제될 때 해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와 같이 핵무기로 중무장한 시대, 또 발달된 무기로 인해 인간에 대한 살상력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에 적대적 방식의 모순 해소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게 되고 비적대적 방식의 모순 해결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네 번째로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 보편자 이론이죠. 보편자 이론. 배격했다. 동세시대는 철학이 곧 신학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에 입학한 것은 그의 나이 17세 때의 일이었다.
기원전 367년 마케도니아 출신의 영민한 소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메이아에 입학할 당시 플라톤처럼 정통 아테네인이 아니었다. 그리스 북쪽 변방 출신의 촌놈이었다. 촌놈이었답니다. 촌놈. 스승 플라톤은 인생의 풍찬 노숙을 다 겪은 노인이었다. 61세의 플라톤은 이 소년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인생의 갓난신고를 다 겪은 철이니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학생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난 것은 세계 철학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공자가 10대의 소년 자하와 자장을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아무래도 후자는 전자에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넘어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승이 가리키는 하늘과 제자가 가리키는 땅을 대비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전개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미의 배를 발로 차는 배은망덕한 망아지로 비유하는 때도 있다. 라파엘로 역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화해하기 힘든 사상투쟁이 전개된 것처럼 그리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였다. 여든을 넘긴 플라톤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날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메이아에서 줄곧 공부했다. 17세 입문하여 스승이 타계하는 그날까지 무려 20년 동안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다른 철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것은 소아시아 여행 이후부터였다. 친구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하지만 친구와 진리가 다르다면 진리를 존중하리라.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에서 있는 말입니다. 친구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하지만 친구와 진리가 다르다면 진리를 존중하리라.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는 스승 플라톤이었다. 스승과 진리가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따를 것인가? 동양의 선비들은 스승을 따랐지만 서양의 현자들은 진리를 따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부한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그 자체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 못지않게 세계의 보편자를 추구한 철학자였다. 그렇다면 그가 스승의 사상을 거부한 것은 이데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견해의 차이는 이데아와 사물의 관계, 다시 말해 보편과 개체의 관계를 둘러싼 논점에서 벌어졌다. 플라톤에게 참된 존재는 이데아였다. 개개의 원이 아닌 원의 이데아가 참된 존재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참된 존재는 구체적인 사물, 즉 개별자였다. 플라톤에게 보편자를 떠난 개체는 맹목적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체를 떠난 보편자는 공허한 것이었다. 플라톤에게 개체는 보편자의 특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편은 개체 속에 실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자, 이거 예를 드는데요. 재밌습니다. 모란꽃은 아름답다. 모란꽃의 아름다움은 모란꽃으로부터 독립된 실체인가? 아니면 모란꽃의 한 특성인가? 플라톤은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설정한다.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모란꽃에 나누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스승 못지않게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 하지만
사물을 대하는 그의 눈은 냉철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란 꽃의 아름다움은 모란 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모란 꽃의 한 속성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말한다. 선생님, 하나하나의 모란꽃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플라톤의 선배 피타고라스는 사물의 양적 특성을 표현한 불을 사물로부터 독립시켰다.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피타고라스의 우주관에서는 수가 세상을 독재했다. 피타고라스의 철학적 연출을 지켜본 플라톤은 수보다 더 강력한 군주를 등장시켰다. 이데아다. 본 뒤 사물의 본 모습을 의미했던 이데아는 플라톤의 철학 무대에서 모든 사물을 호령하는 왕이 된다. 이어 플라톤은 이데아보다 더 강력한 이데아, 이데아의 이데아, 즉 선, 선의 이데아를 무대 위로 올린다. 선의 이데아가 신적 지위로 등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연출한 이데아의 독재를 끝내고 존재하는 사물들이 저마다 자신의 발언을 하는 사물의 민주주의 시대를 연다. 그는 범주론에서 10개의 범주를 도입한다. 어떤 한 속성만으로 사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실체와 관계, 양과 질, 장소와 시간, 위치와 상태, 능동과 수동, 이 10개의 범주를 통해서 사물을 설명한다. 세상은 물이야 라고 했던 탈레스, 혹은 세상은 불이야 라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는 세상의 복잡성을 설명해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를 쓰면 모든 사물을 완벽하게 서술해 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에는 독재자가 없다. 그는 플라톤이 하늘 저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간 철학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내린 철인이었다. 재밌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보편자 이론에 대해서는요, 너무 기니까 다음에 우리 하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4번으로 문제를 좀 빨리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제가요, 이거, 지금 이거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에 교회사 문제 끝나고 나면, 이제 헌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이사이에 성경 문제도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총회에서 나온 그 문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해서 올려서, 답과 비교해가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서술형 문제, 이것도 종회에서 나온 건데요. 핵심 기출 문제라 해가지고 아주 그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섭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14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해 쓰시오.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로마의 신교 자유승인 그 313년 기독교 공인이죠, 공인.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시기죠. 밀라노 칙령 31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케아 회의가 또 열리 325년입니까?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 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공의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서 국회 이렇게 있는데요. 3대 정죄 칙서, 루터는 저술을 금한다.
보럼서 국회에 대해서 짧은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 루트가 출교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보럼서에 국회를 소집하고 루트를 소환하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루트에게 신변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레드리히 선제후를 비롯한 루트의 친구들은 루트에게 의회에 나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이 루트가 종교개혁 이후에 프레드리히 선제후에게 숨어서 지냈죠. 그러나 루트는 만약 보럼서의 지붕의 기와장들만큼이나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럼서로 갔지요. 대단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럼서 그 국회의사당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제 지붕에 그 기와장들로 이렇게 만들었다 봅니다. 기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와장들의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니들이 말려도 난 가겠다. 그거죠. 의회는 루터에게 지금까지 그가 주장해온 사상들을 철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루트는 24시간의 여유를 요청하고요. 뭘 처리해야 할 건가 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따져보았겠죠. 결국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스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에 선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외친 후에 그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칼 5세가 루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할 것과 그들이 쓴 모든 글과 책을 다 태워버리라고 소강령을 내립니다. 루트가 보름서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루터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하여 찬양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당국은 루터를 살해하기 위한 교활한 음모를 세웁니다. 이를 알게 된 프레드리히는 그를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 10세의 위협으로부터는 피신할 수 있었지만, 루터 개인적으로는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웠고, 사탄은 좌절감을 넣어주고, 심신이 모두 괴로웠다고 합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자기의 소명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설교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글은 쓸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루트는 세상이 잠잠해질 때까지 10개월 동안 이 성에서 프레드리히 현인의 보호 가운데 많은 글을 썼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트는 1522년 3월 조용히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행합니다. 강단에는 독일어 성경이 놓여지고, 사제들도 결혼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미사가 아니라 독일 찬송가로 예배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식 중심의 미사 대신 설교하는 기회를 많이 늘렸습니다. 루트는 1546년 그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만년에 건강이 나빠 고통을 당했고 운명할 때는 별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일어나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묘지에 묻혔고요. 29년 전에 그 교회의 문에 루터가 유명한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였던 곳에 묻혔습니다. 예. 역사적인 사실이죠. 보름스 국회. 보름스 국회. 루터는 저술을 금. 자, 자, 이제 필리오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절대 동등의 삼위일체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필리오케니까요. 자, 잠깐만요. 니카야 콘스탄티누폴리스, 니케아죠. 니케아 콘스탄틴 콘스탄티폴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동서방 교회에서 공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문서로 개신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카톨릭 정교회 일부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일부 개신교 성공회종 등에서 전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서방교회에서는 사도들이 한 줄씩 써서 완성했다는 설과 함께 등장한 사도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다는 전설이 있죠. 동서방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늘 전통적으로 교회 의례에 쓰여왔던 것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누폴리스 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버전과 라틴어 버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 라틴어 버전에는 Deum de Deo,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버전인데요. 원래 이 구절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근본이었던 325년 니케아 신경의 그리스 버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버전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신경을 개정하면서 뒤에 나오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과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고 라틴어 버전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내용의 변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 버전에서는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나시며 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서 라틴어 버전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 버전에는 at filioque 또한 성자에게서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Deum de Deo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애초에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신경을 번역할 때 등장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본래 니케아 신경에도 없던 말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서방교회에서 임의로 삽입한 것입니다. 신경의 차이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논쟁은
동서교회 대분열에 크게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논쟁이 시작되었을까요? 필리오케 논쟁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선 역사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오케가 신경에 처음 삽입된 것은 589년에 일어났던 일로서 현재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열린 3차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교회는 당시 아레이오스 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게르만족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니케아 및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결정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호모 우시오스죠. 동일 본질,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니까 뭡니까 이게 아타나시우스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신앙을 강조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주의 신앙을 신봉했거든요. 이베리아 반도 교회가 아레이오스가 아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강조하기가 어려웠겠죠.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성령의 이중 발출설입니다. 즉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 왔지만 톨레도 주교회의에서는 성령이 성부뿐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발출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성부와 성자가 동일함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톨레도뿐만 아니라 다른 스페인 지역인 메리다와 브라가에서 열린 주교회의에서 각각 666년, 675년에 채택됩니다. 비록 나중에 스고트 왕국이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로마 가톨릭과 통교하게 되었지만은 필리오케는 일종의 이베리아 반도 교회 전통이 되어서 전례에 쓰이는 신경에 늘 첨가되었습니다. 여기가 톨레도이고요. 스고트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보존적인 건축물들이 잘 보존된 스페인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톨레도, 여기서 주교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필리오케 문구 삽입은 같은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전해졌고요. 점차 서유럽 교회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결국 809년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던 엑스라샤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키를 삽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정작 서방교회 수장인 당시 교황 레오 3세는 이 결정을 반대했고요. 실제로 로마 교회는 11세기 초까지 필리오키를 삽입하지 않은 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레오 3세는 필리오케가 삽입되지 않은 신경을 은판에 새겨서 성 베드로 성이 이 성자가 아니죠. 성 베드로 성당에 둠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쟁을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레오 3세는 필리오케를 삽입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세계 공의회를 통해 채택된 신경에 임의로 단어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러나 1014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맙니다. 이 해에 이탈리아 왕이자 독일 왕인 하이니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베네딕토 8세의 축성을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2세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하이니 2세는 자신의 영지와는 달리
로마에서는 필리오키를 삽입하지 않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엎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를 이상히 여겼던 듯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8세가 필리오키를 삽입한 신경을 전례 중에 고백하게끔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필리오키 문구를 삽입하는 관습은 로마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가 필리오키 문구가 삽입이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동방교회가 알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수도사들로부터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손에 떨어졌지만은 순례자들과 수도사들의 방문은 여전히 가능했고요. 기독교인들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차별 없이 그곳에서 기독교 전례를 베풀며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례 중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미사 얘기하는 거겠죠. 전례 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다르게 암송되고 있다는 것이 수도사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동방교회 수도사들은 서방교회 수도사들이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필리오케 문구가 첨가된 것을 듣고 놀랬고, 이내 문구의 삽입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가요, 성 사바스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원인가 봅니다. 척박한 곳에 있네요. 이런 곳이 어떻게 이런 채웠을까요? 신기합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은요, 9세기 이후 동서방 교회 분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글들에서도 수하게 볼 수 있겠지만, 분열된 동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번번이 필리오케 때문에 좌절됩니다. 13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점차 쇠퇴하면서 서방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노력이 몇 차례 진행되지요. 그때마다 결의 내용에는 신경에 필리오키를 삽입하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정작 동방교회 성직자와 평신도 대부분은 이를 반대합니다. 필리오키 문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면서 매듭 지어지지 못한 채 이야기가 단절되어 버렸고요. 제3의 로마임을 자처한 모스크바의 위정자들과 성직자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을 이단과 타협하려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최후로 여김으로써 서방교회와 필리오케 논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필리오케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특히 문제가 되는 성령에 대한 동서교회의 해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서방교회가 대적해야 했던 이단 세력 중에 가장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라 그러죠. 우리가 아리우스의 호모 이우시오스, 유사 본질의 가르침입니다. 치열하게 이들을 굴복시키고 정통 신앙을 확립하고자 했던 서방 교회 신앙은 점차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신성을 확증하고 그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됨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타나시우스죠.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동일 본질. 동방교회가 단성론 논쟁에 휩싸였을 때 서방교회의 입장이 비교적 확고하고
안정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일치에 대한 가르침이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확정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서방교회의 인식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진전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다. 그죠? 자, 서방의 삼위일체 교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히포의 주교였던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다시요. 서방의 삼위일체 교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세 위격의 하나님 본질의 통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리우스주의를 공박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성부뿐 아니라 삼위일체가 불사이시다. 불사란 말은 안 죽는다는 뜻이죠. 만물이 성부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성자에서도 온다. 만물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며 참 하느님이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이 되는 성부를 사랑하는 자,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은 성자를 사랑받는 자로 묘사하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인 사랑이 곧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흔히 군주신론, 모나키아니즘과 양태론, 모달리즘이라 불리는 사벨리우스의 주장 또한 극복합니다. 또 그는 성령 역시 만물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고 서술했는데요. 비슷한 주장은 픽타비움의 주교 힐라리우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결국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 본질, 곧 통일성을 잘 드러내는 교리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역시 수많은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구체화되는데요. 유력했던 이단들 중 하나가 바로 성령 대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의 하나일 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논쟁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레이아의 아타나시오스, 알렉산드레이아죠. 아타나시오스 그리고 소위 카파도기아 교부로 불리는 카이사리아의 바실레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다른 위격에 종속되지 않은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신성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신성의 원천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동방교회 입장이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 인격은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세 인격의 일체성의 배경은 바로 성부이다. 이분들이 이제
가이사레아의 바실리오스고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네요. 보겠습니다. 동방교회 성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서방교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성부와 성자가 한 본질임을 고백해도 성부와 성자는 다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 신성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심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철학자인 오리게네스와 같이 성자가 성부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은 서방교회와 같은 한 본질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은 세 위격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그 역할이 제각기 다름을 이야기하였고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성자는 나음, 성령은 발출입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는 서방교회 주장은 동방교회 성직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가진 신성의 원천이 둘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들은 이런 주장이 성부의 절대적 주권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의 일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상대적으로 성령의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이는 역할이 다른 세 위격의 균형을 심각하게 붕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 중 하나가 세계공의회라는 입장인데요. 서방교회가 세계공의회와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신경을 변개했다는 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죠. 필리오케라는 이 단어는 짧은 단어 하나에 불과했지만은 이것을 둘러싼 논쟁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 및 가르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혹자는 이 단어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냐고 반문하겠지만, 필리오케와 관련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부터 구분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여겨진 삼위일체에 대한 작은 차이가 신자들을 큰 잘못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한 바, 삼위일체를 향한 당대 신학자들의 접근은 어느 문제보다도 더 치열하고 세밀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요. 동서교회 일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 차례 진보적인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874년과 1875년 독일의 본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구카톨릭 교회와 일부 성공의 신학자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필리오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필리오케와 관련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요,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 다수의 동방 정교의 입장이고요. 특히 20세기 정교회 신학자인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이중 발출설은 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다수의 로마 가톨릭 및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서방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삼위일체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중발출교리는 중세시대 신학자 안셀무스에 의해서 바르게 정렬되었고요. 지금까지 교회의 가르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발출되었습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발출되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인데요. 일부 정교회 신학자들과 북가톨릭 교회 성공회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초로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마스키노스의 요한니스와 제7차 세계 공회를 주도했던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 타라시오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중발출의 단일 기원설은 종종 교회의 일치를 위한 타협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요. 필리오케 논쟁. 아고스티누스의 절대동등의 삼위일체, 서방의 입장이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사도신경에 이게 이제 동방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삽입되는 바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 논쟁.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마 데올로지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총론. 순마 데올로지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총론. 순마,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제가 찾아놓은 글이 있습니다. 창조신학연구소 조덕영 박사님의 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신존재 논쟁이란 무엇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콜라 신학이란 중세 로마 가톨릭 신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어서 설명하려고 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적 특징들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궁극적 실제 Ultimate Reality를 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궁극적 실제를 스콜라 철학을 빌려와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논증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따르는 자연 철학적 방식인데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신존재 논증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순마 데올로지카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인데요. 논증은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따르는 증거들, evidences, 증거들을 가지며 그 증거들의 목표인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논증의 전제들이 참이고 그 전제의 증거들이 만든 결론이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그 논증은 비로소 proof, 증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존재 증명이란 말보다는 신존재 논증이라 부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신존재에 대한 깊은 논증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신존재 논증을 간단히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운동과 변화로부터의 논증입니다. motion or change.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볼 때 그 물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컵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나라는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지금 이 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커피가 좀 있네요. 예.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따라서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는 제1의 원인으로서 프라임 무버, 제1원인자, 운동자인 부동의 동작은 무브드 무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동의 동작이 바로 신이다 이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이라는 건데, 두 번째요. 인과 법칙에 따른 능동인으로부터의 논정입니다. 원래부터 능동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원인이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능동적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본질에 있어서 알려져 있는 모든 원인이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원인의 결과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관찰이 가능한 유한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원인들이 무한정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법칙으로서의 제1원인, First Cause, 제1원인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이거죠. 세 번째로요, 우연적 존재들로부터 필연적 존재를 따지는 논증이지요. 관찰된 대상은 본질에 있어서 우연적입니다. 우연적 존재들, contingent beings, 이 우연적 존재들이라 함은 대상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물에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대상들의 존재는 그들이 존재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닌 가능성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가능성은 그 이외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데,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거죠. 네 번째로, 자연에는 상대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논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보다 더 좋거나 또는 더 나쁘다고 말하죠. 가치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런 가치의 상대적 비교는 필연적으로 판단의 규정과 일치하는 절대 가치의 기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선함과 질서, 조화, 아름다움, 완전함 등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제공한 존재를 바로 신이라 여기는 겁니다. 뭐 착하다, 악하다 뭐 이런 걸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악한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또 선한 것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준 거다. 그걸 기준을 정해준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신. 다섯째, 자연에 존재하는 지적 목적성으로부터 신적 설계자를 논증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에는 특정한 질서와 조화와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일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에게 맞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질서나 조화나 모양을 단순한 운명론이나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은 우연이 아닌 자신이 의도하는 지적 목적에 따라 모든 모양과 일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적 설계자를 바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바람, 비,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내릴까요? 뭔가의 설계로부터 발출된다는 거죠. 이 논증의 처음 세 가지는 우주에 있는 모든 알려진 경험적 속성, 운동, 원인, 결과, 우연, 필연,
이런 거에서 나오는 원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우주론적 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정, 텔레오로지컬 아르기먼트, 이 목적론적 논정도 크게 보면은 우주론적 논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코스몰로지컬이라고 하네요. 우주론적. 자,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논정이 바로 이 우주론적 논쟁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설계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끝, 목표,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죠. 텔로스. 그래서 입니다. 이 목적 논쟁, 논쟁이 바로 논쟁이 아까 설계자의 논쟁 그겁니다. 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창안품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의 스승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중세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마침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접했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지요. 플라톤의 책들이 번역이 되었다면 당연히 플라톤 사상도 흡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기 때문에 플라톤을 아무리 뛰어넘으려 했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안에는 플라톤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쟁에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논쟁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많이 닮아 있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논쟁을 플라톤적 논쟁 이렇게 말합니다. 신존재에 관한 논쟁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도 인간은 절대적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안셀름, 데카르트 등이 주장한 존재론적 논쟁, ontological argument, ONT라는 이 단어는 존재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파생된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 등이 이 주장하는 이 존재론적 논쟁과 인간의 선악과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할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을 내릴 궁극적인 입법자와 재판관과 같은 지고지선한 최고선의 완전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도덕론적 논쟁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토마스 아퀴나스적 자연철학과 자연언총적 논쟁은 일부 변증학이나 창조과학운동, 지적설계운동 등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신존재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휴미나 부트란트 러셀 같은 세상 철학자들과 칼 바르트 같은 일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랄한 논리적 비판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존재 논쟁에는 좀 더 진지한 신학적, 철학적 성찰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복잡한 논쟁은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존재 논쟁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한 핑계치 못할 분명한 증거를 그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성경은 또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하였으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어떤 방식이 성경적이고 바른 대답인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적 단순한 자연신학 변정이나 논쟁이나 변정이 아니라 참된 성경적 복음주의 창조신앙의 논쟁과 확산에 대한 전방위적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요 우리들의 창조 신앙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분의 창조 신학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숨마 데올로지칼, 토마스 아퀴나스의 5대 논쟁에 대해 다섯 가지 신존재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낭트 칙령인데요.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신교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게 위그노, 프랑스 위그노 학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학살 사건이죠? 기억이 또 안 납니다. 그래서 학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신교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낭트 칙령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또 뒤집어지긴 하지만. 자, 115문으로 넘어갑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적 특성 7가지를 쓰세요.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적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의 절대 권위는 인정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교회에 우선 권위를 두었다. 중세 로마 교회입니다.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란 말이 저기 천주교를 가톨릭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맞습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도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처치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Catholic Church라고 나옵니다. 공교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바로 Catholic Church인데요. 거기에 개신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그냥 Catholic 이렇게만 부르면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요, 성경 말씀보다 교회, 교권, 교황 제도에 우선 권위를 두었죠. 성경이 절대 권위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인정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우선 권위를 두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덕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뿐 아니라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죠. 오직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칼빈의 튤립 5대 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unconditional 불가항력적 은총이죠. 그라티아. 그리스도의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사제의 중보기도와 고해 성사를 고집하지요. 사제의 중보기도와 고해 성사를 고집합니다. 아무래도 만인 제사장직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제의 역할이 커졌겠지요. 만인 제사장직은 루트가 종교개혁 때 부르짖은 그의 사상이죠.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그 다음에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에서 행하던 7가지
의식이죠. 예식이죠. 예식. 그것을 이제 그 마르틴 루트는 두 가지로 축소해 버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교황의 무오성과 사죄권을 주장하고, 사죄권이란 말인데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교황이 죄가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 교황을 절대화해서 교황의 사도권 계승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그 부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연옥설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 속죄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옥설을 주장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옥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할 때에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내면 이제 천국으로 가고, 돈을 많이 내면 아무래도 사제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제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겠죠. 돈이 많아야 돼.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무당이죠, 무당. 무당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물과 성화 등을 숭배할 것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스테고지.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이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다, 이거죠. 일곱 가지를 써면은 되겠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는 인정하지만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우선 권위를 두었고요. 인간의 선행과 공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만인 제사장직 부인했죠. 칠성례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모성 사제권 주장했고요. 교황권을 절대화했고요. 사도권 개성을 주장했고요. 연옥설을 주장했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속죄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마리아의 무엇을, 그래서 숭배하기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물, 아이콘, 아이돌, 성화, 이런 걸 숭배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적 특성입니다. 일곱 가지. 종교개혁사로 넘어왔습니다. 루트가 1520년 발표한 3대 개혁 논문은 무엇입니까?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교황청의 부패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바벨론 유수, 세 번째가 크리스천의 자유. 교회 바벨론 유수는 만인 제사장, 성찬 세례 참회만 예전으로, 성찬 세례 참회만 예전으로 했고,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만, 성례를 했고, 그 원래는 일곱 가지인데, 칠성례잖아요. 그의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자유, 로마서를 기초로 한 이신득이, Justification of Grace.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선행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다. 의지의 굴레에 관하여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반박했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3대 개혁 논문입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교회 바벨론 유수, 크리스찬의 자유. 117번입니다. 깔뱅의 사상을 약술하시오. 신학 기초는요, 하나님의 절대권과 절대주권과 섭리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 누가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근본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교회관은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위선자가 포함된, 외면적으로 정치와 조직이 있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요, 볼 수 없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의 모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나뉘었고요.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파멸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칼뱅의 사상입니다. 성례관은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For the sense of spirituality. 영적 임재설입니다. 속죄론, 형벌대수론. 속죄론, 형벌대수론. 국가관은요, 공화주의적 신정정치.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겁니다. 윤리관은요, 교리의 생활화, 성경을 생활원리로서 실천했고요. 생활관은 건면, 검소, 절제. 구원관은 신앙 5대 교리죠. 우리 그 칼뱅의 튤립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적 예정입니다. Unconditional, 이게 잘 모르겠네요. Reservation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선택권입니다. Limited,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Observance of Saints,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TULIP 해가지고, Irresistible of Grace, 이게 아마 그렇고요. TUL이죠. Limited, 이게 이제, Limited가 제한된이니까요. Election, election이 선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니까 U, unconditional reservation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reservation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까 얘기했죠. total depravity. 이렇게 해서 TULIP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칼뱅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칼뱅주의자들의 5대 교리는 무엇이? 지금 나오네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칼뱅주의자들의 5대 교리가 나오죠.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무조건적 예정 선택. Limited, 이게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이 선택이란 말이 election,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선택이죠. 예정이라고도 하고,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제한된 선택구원. Limited Atonement입니다. 이 속죄. Atonement. 제한된. Limited.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한 자들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거죠. 택한 자들로만 제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결코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요. 5번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데 perseverance 견인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자들 5대 교리죠. TULIP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예정. L,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선택권. I죠, 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P죠,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영어로 외우는 것이 저는 훨씬 다르더라고요. 다음 봅니다. 칼뱅의 5대 교리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차이를 쓰십시오. 칼뱅주의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류의 부분 타락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이거는 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조건적 속죄죠, 속죄. 아까 여기 우리 atonement, limited atonement, 그 제한된 속죄, 뭐, 이거 나왔죠. 여기는 보편적 속죄입니다. Catholic, Catholic, 뭐, Universal Atonement가 되겠죠.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여기는 불가항력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여기는 가항력적 은총입니다. 가항력적. 자기가 이제 받아도 되고, 자기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뭐 그런 거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견인하는 거죠. 정도가 타락할 가능성도 있다. 알미니우스주의. 칼뱅주의의 반대를 쓰면 되겠죠, 반대. 전적 타락, 부분 타락. 무조건적, 조건적. 보편적, 조건적. 불가항력, 가항력. 정도 견인, 정도 타락.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르트 회의의 목적, 결과, 의의에 대하여 쓰시오. 도르트 회의요. 도르트 회의라고도 하죠. 목적은요, 칼뱅파와 알미니우스파 간의 분쟁을 종결 짓고, 알미니우스파를 제재할 목적으로 1618년에서 1619년에 네덜란드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죠. 결과로는요, 알미니우스파가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주의 신조가 공포되고요, 신조 불복자들은 교직을 박탈했고요. 결의사항으로는 도르트 신조가 공포되고 성경의 화란으로 번역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의의로는요, 알미니안 도전에서 개혁파의 위기를 구했고요, 칼뱅주의 신조 채택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정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도르트 회의가요. 자, 그 다음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하여 쓰시오. 독일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종교 복수주의가 허락된 조약이다. 근대 외교 조약의 효시로 불리는 이 평화 조약이 1648년 오스나비르크와 민스터에서 체결된 결과, 가톨릭과 신교도들 간의 신앙과 교리 차이로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과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의 80년 전쟁이 종결되었고요. 독일의 30년 전쟁,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의 80년 전쟁이 종결되었고요. 프랑스는 영토를 확장했고,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에게 모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이센이 왕국으로 등장했고요.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1648년부터를 근대시대라고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빚어진 유럽의 교파적 갈등은 30년 전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루트파, 칼뱅파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신앙의 자유, 재산 소유의 인정. 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지방 분권화 현상.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승인했고요. 독일은 스페인을 승인합니다. 다음은요, 루트와 칼뱅의 구원관과 교회관에 대하여 쓰시오. 루트의 구원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새 관계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츄라 이렇게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칼빈은요, 칼빈의 교회관은요,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루터의 국가관은요, 교회는 종교 생활에 방해될 때에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칼뱅이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루터가 칼뱅 구원관과 교회관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구원관, 교회관, 국가관, 교회관, 칼뱅은 교회관이 두 개나 있네요. 어쨌든, 자, 종교개혁가인 칼뱅, 처빙글리, 루터의 신학사상을 비교하여 빈칸 번호에 기록하시오. 칼뱅, 처빙글리, 루터입니다. 국가관은요, 처빙글리는 민주헌법 교권을 배격했습니다. 루터는요,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칼뱅은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국가관입니다. 자, 근본 원칙, 칼뱅은요, 하나님 절대주권. 루터는요, 이신칭의. 스윙글리는요, 이신덕입니다. 이신덕이. 루트와 똑같죠. 그 다음에 성찬론은 칼뱅은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스윙글리는 기념설, 메모리알리즘이죠. 루트는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공제설. 예, 어쨌든. 영적 임재설, 기념설, 공제설. 그 다음에 신학 중심은요, 칼뱅은 하나님 절대 중심, 저빙글리는 신의 의지 중심, 루트는 그리스도 중심. 자, 124번입니다. 종교개혁의 공과 과를 기술하시오. 공은요, 성경의 근본사상으로 환원하였다. 성경의 근본사상으로 환원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화와 의식화한 예배를 성경 중심으로 환원하였다. 율법적인 종교에서 복음적인 종교로 변화되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성경 해석의 길을 제시한 거죠. 로마 교회 내의 자체 혁신 운동을 전개했다. 관은요, 교회 난립을 초래했다. 전쟁 유발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탄을 일으켰다. 자, 근현대 교회사입니다. 청교도 신앙에 대해 쓰시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지상의 유일한 법칙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문학적으로는 존 밀턴, 신학적으로는 존 번연. 그들의 미래세계는 넓은 대륙, 새로운 희망을 주는 세계.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교회 사적 공헌 세 가지를 쓰시오. 교리 논쟁을 위한 자료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지도하에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격려, 권고, 위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다시요. 교리 논쟁을 위한 자료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지도하에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격려, 권고, 위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건주의 운동의 교회 사적 공헌입니다. 목사 후보생의 교육을 강조하였고, 평신도의 위치를 높였고, 교회 정치는 장로교 정치 쪽에 가까워졌다. 세 번째는요,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고, 해외 선교를 강조했고, 이들의 선교 활동은 개신교 선교의 모델이 되었다. 경건주의,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자, 한국교회사로 넘어옵니다. 대원군 박해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부인 민씨가 천주교를 믿다가 80세에 별세합니다. 대원군 박해시 10년 동안 프랑스 신부가 못 들어오고요. 대원군이 죽은 후에도 천주교 신자는 4만 명에 이르고요. 대원군 박해 시대는 천주교 결신자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초기 선교에 대하여 쓰시오.
한국 선교 초기 교회의 성장은 지지부진했으나 1895년부터 1907년에 걸쳐서 한국 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역적으로는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교인 수가 급증했고 성서의 보급도 급증했습니다. 서북 지방 하면은 생각나는 게 소래교회죠. 서상륜 형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자발적 교회 소래교회 송래라고 그러죠. 북한 지역에 있는 서북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마펫과 그레이엄 리 목사는 청일 전쟁 후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설상가상으로 병마가 유행에 덮치는 거리를 다니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여 서북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감리교 계통의 스크랜턴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1886년 여자 교육을 위해서 정동의 여학당을 창설하고요. 이 여학당은 1887년 민비가 지어준 이름인 이화학당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 선교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뭐 여기서는 이렇게만 적어놨네요. 아시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부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907년 한국교회 부흥입니다. 네비우스 방법으로 사경회와 성경연구열이 고조되었다. 원산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수양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선주 목사 인도의 부흥회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전개되고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창립됩니다. 독노회, 독립노회죠.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9월 17일입니다. 독노회죠. 자, 1907년 대부흥의 결과에 대해 세 가지를 쓰십시오. 한국교회의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였다.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토착적이고 독특한 한국교회의 특징이 확립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노에 대해서 쓰시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형 교회 장로회 동노회 주요 결의사항은요. 목사 안수 7명,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 아까 이기풍 목사는 아까 저기 마펫 선교사가 청일 전쟁 이후에 병자들을 막 고치고 다니고 거리를 그렇게 다닐 때에 길거리에서 그 마펫 선교사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다치게 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고요. 평양신학교 직영결의합니다. 보태봉, 의사봉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신앙고백으로 12신조를 채택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채택된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 장로교 신앙고백 12신조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이게 인도 장로교에서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이름은요. 일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정백, 이기풍, 한석진입니다. 성이 다 다르네요. 길방서송, 양이한 다 다르네요. 일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정백, 이기풍, 한석진.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초 총회 조직 연월일과 장소에 대하여 쓰시오. 1912년 9월 1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초 조직입니다. 12년 9월 1일. 아까 여기는요. 1912년인 1907년에는 뭡니까? 독노회입니다. 동노회 후에 총회가 조직된 거죠. 12년 9월 1일.
모인 장소, 예배 장소,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비눌서 목사가 장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마포 삼열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가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요, 9월 2일 평양 서문박 장로회 신학교에서 개회, 레널즈 목사가 사회를 받고요, 목사 52명, 선교사 44명, 장로 125명 등 총 221명이 모여서 총회 임원을 선출했고요, 창립총회 총회장은 언더우드 목사였습니다. 1912년 9월 1일요. 다음, 3.1 운동의 결과에 대하여 쓰시오.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 일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해방 후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 세 가지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권징을 통해 통회 정화 후 교역에 나설 것,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권징으로 목사 장로가 자숙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자, 1959년 한국 장로교 제44 총회에서 통합척 연동척 에큐메니칼, 합동척 성동척 NAE로 분리되었습니다. 왜 교단 표식을 통합합동이라고 했습니까? 1, 2, 3차 분열입니다. 통합척은 연동교회에 모인 연동척 통합척은 1960년 에큐메니칼 총회에서 장로교 통합안 8개를 제시했습니다. 합동척은요, 성동교회에 모인 성동척은 보신파와 의기투합하여 연합함으로써 합동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장로교 제1차 분열은요, 1946년 9월 고려 신학교를 개교합니다. 추록 성도들의 교회 재건안과 일제 일본 신도에 귀의했던 교직자 사이에 알력이 생겼습니다. 1952년 9월 11일 고려파 총회를 따로 세우지요. 1차 분열은 신사참배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기승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복귀파는 신사참배 교역자와 재직들 중심으로 자숙한 뒤에 복직을 허락하고 노회나 총회의 분립을 원하지 않고 단지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동, 주남성 목사 등 추록 교역자들은 교계의 정화를 목표로 1946년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역자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경남노회는 1946년 보신의 인정 취소를 하고 1948년 재확인해서 1951년에 36회 총회에서 보신을 정죄함으로 1차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2차 분열은요, 1938년 9월 30일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무기한 휴학합니다. 1939년 가을 서울에서 조선신학교가 개교합니다. 1947년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자유주의 신학에 불만을 품고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김재중 교수 문제로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가 설립됩니다. 2차 분열은 김재중 박사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는 한국의 신학 교육을 비판하고요,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반대합니다. 성경의 고등 비평의 방법을 계속 주장했고요, 1947년 조선 신학교 학생들이 김 박사의 사상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953년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된 38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의 교역자 자격을 박탈하고요, 김재준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조선신학교 측은 1953년 동자동 한국신학교 강당에서 38회 법통총회를 개최합니다. 1959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1961년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차 분열은요, 1959년 9월 제44회 총회 대전에서 WCC 문제와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로 분열합니다. 교권과 선교사의 작용 등의 이유로 성동척과 연동척으로 분열됩니다.
3차 분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형룡 박사의 3천만 원 사기 사건으로 비롯된 신학 사상의 분열, WCC와 NAE를 주장하는 세간의 대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1959년 4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는 세 번째로 분열이 됩니다. 종합 문제입니다. 서술형 종합 문제입니다. 다음에 대하여 쓰시오. 부활절이 제정된 시기. 부활절이 제정된 시기는요, 325년이고요. 니케아 회의 때죠. 부활절 날짜가 결정됩니다. 춘분 후 만월 다음 첫 주일. 콘스탄티누스 황제 소집합니다. 니케아 회의 때입니다. 밀라노 칙령 313년 막센티우스를 이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리키뉴스와 313년에 밀라노에서 만나 전쟁을 중지할 동맹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일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그들이 교회와 묘지와 기타 재산 등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이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었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낭트 칙령. 1598년 4월에 프랑스 헨리 4세가 국가와 신교와의 관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칙령입니다. 내용은 위그노, 신교도 예배 자유를 허락했고요. 위그노의 관직 취득권을 부여했고요. 위그노에게 국민으로서 동등권을 부여했고요. 안전보증으로 여러 도시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험정력,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곧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 성공회가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해서 1611년에 끝마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제임스 1세 때 54명의 학자가 3년간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영어의 표준 성경이 됩니다. 이 험정이라는 뜻은 임금이 몸소 제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회 고시부에서 발간한 교회사 문제 서술형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